바로 ET 유튜브 구독하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들. ET 유튜브 구독 안 하신 분들은 구독하시기 바랍니다. 자녀신 관계를 TV, T스타 TV 한결의 추억의 스타리그. 자, 오늘의 경기입니다. 자, 그, 신한은행 스타리그, 신한은행 스타리그 시즌2, 그리고 결승전 5세트 경기의, 경기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이윤열 선수한테 물어봤어요. 예, 인생에서 어떤 경기가 가장 기억에 남느냐? 라고 했을 때 이 경기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그래서 이 경기 한번 보도록 하죠. 가자. 처음에는 물량 스탠저도 빡. 자, 아무튼 이유는 그거예요. 나는 모든 마우스 때는 아니라 외침이 타워 걸었습니다. 자, 이때 또 가을이었기 때문에 스타크래프트 역사상 이제 가을은 항상 프로토스가 우승을 했던 가을의 전설이라고 하는 그런 신화를 써내리고 가고 있었는데, 근데 이윤열 선수는 이때 골든마우스, 예, 골든마우스라는 이제 스타리그 3회 우승에 빛나는 그 상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제 오영종 선수 대 오영종 선수는 이제 가을에 또 한번 그 우승을 임요한 선수를 잡으면서 우승한 경력이 있어서 이제 이번에도 또 가을의 전설의 주인공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고, 자, 이윤열 선수 같은 경우는 이 당시에 굉장히 슬럼프였어요. 집안에 좀 안 좋은 일이 있으셨다고 하더라고요. 이때 슬럼프였던 게 안 좋은 일이 있어서 이제 슬럼프가 있었는데 이제 그것을 극복하면서 결승전에 오르게 됐었다라고 저한테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기대가 되는 네, 그런 경기죠. 아, 고추 청포도님 안녕하세요. 머리가 쭈삐쭈삐 서는 그런 긴장감이 좀 느껴집니다. 자, 우전 다섯 번째 경기 과연 어떤 준비를 해봤을지 양 선수들. 네, 뭐 가을의 전설이 재현이 되건, 예, 첫 골든마우스의 영광이 탄생을 하건, 예, 이런 정도 시련은 겪고, 예, 이루어져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 어떤, 예, 어떤 결과가 되더라도 말이죠. 힘들었기 때문에 5경기 승자는 더욱더 빛날 겁니다. 3대 0 승부가 아니거든요. 그것도 역시 멋집니다만. 네, 일단은 뭐 양 선수들 모두 다 무난한 형태로 출발을 하고요. 곧 정찰은 뭐 첫 타겟이 딱 맞았습니다. 상대편의 초반 체제는 금방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양 선수들. 네, 예, 이 맵은 아무래도 또 예, 어떤 개방된 형태의 맵이기 때문에 뭐 이윤열 선수가 첫 경기에는 입구를 틀어 막고 시작을 했기 때문에 예, 오영종 선수가 그런 모습을 보여주지 않았습니다만, 프로토스가 강하게 압박을 하면서 이런 경기를 한 가능성도 매우 높거든요. 네. 지금 일단 이윤열 선수의 움직임은 머린 생산하면서 일단 원팩 더블을 그렇죠. 시도하겠다는 거고요. 입구가 열려 있어서 사업 드래곤의 압박이 심하지만 그거는 벙커 건설을 통해서 뭐 입구 쪽에 큰 입구 쪽에 벙커 건설을 통해서 시간을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형태로 좀 앞마당을 가져가려는 것 같습니다. 네, SCB 한기로 예, 일단 또 개수를 채취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야, 이번에는 구석구석 꼼꼼하게 버리니 가보죠. 자, 놀면 안 됩니다. 계속 움직여야 돼요. 또 이까 프로브는 또 밖에 나와 있어요. 예. 입구가 안 막혀 있으니까 예, 가능한 겁니다. 밖에 있다가 나중에 갖고 슬그머니 들어가 봐도 되는 거죠. 야, 꼼꼼히 정찰하네요. 프로브. 진짜 네, 바로 그 앞선 4경기에서 1등 공신이 프로브 정찰이었기 때문에 그런 그렇죠. 확신을 안 주려는 거죠. 네, 그런 거에다가 또 이 맵에서 어떤 이 타우크로스라는 맵은 이제 3인6 맵이고, 그리고 앞마당 뒷 옆쪽에 언덕 지형이 있어요. 그래서 테란이 이제 드랍시 플레이했을 때 굉장히 또 껄끄럽다라는 그런 얘기가 되게 많이 오고 가던 맵이었죠. 그래. 언제 다시 이 자리에 올지 몰라요. 네. 두 번 다시 못 올 수 있는 결승입니다. 로버티스 퍼실리티를 올렸나요? 아, 가네요. 네. 야, 스타포트. 오, 예. 이거는 원백 더블인 예. 것처럼 보여주고 예. 드랍을 하겠다는 의도인 것 같은데요. 예, 예. 아까 전처럼 일단 SCB 한 기로 내가 이렇게 채취를 하고 있으니까 예, 원백 더블. 그리고 내 본진 안에 상대방의 일꾼이 들어와 있나 안 있나를 구석구석 꼼꼼하게 정찰한 그렇죠. 이후에 스타포트. 예. 예.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보면 앞선 4차전 경기에서 오영종 선수가 심리전을 걸지 않았습니까? 이번 경기는 이윤열 선수가 심리전을 그렇죠. 거는 겁니다. 예, 오영종 선수는 그냥 투게이트 웨이고요. 탱크와 함께 일단 병력을 전진시켜보는 이윤열이에요. 야, 어디
어디까지 압박을 할지 유니언. 참, 예, 오영종 선수가, 예, 야, 그런 심리전에 잘 안 좋은 것 같아. 프로브 조심해야 돼요. 저거 기습적으로 들어갈 수도 있기 때문에. 자, 이윤현 일단 자 필드를 감춰야 됩니다. 이번 경기는요. 아, 참 긴장되는 순간이네. 그렇죠. 예. 그리고 이제 뭐 어떤 종족과 어떤 종족이 경기를 하든지 간에 예. 한시 쪽에 나온 선수가 다수시 쪽 나온 선수에게 수송선을 네. 이용해서 타격하기에 참 맵이 좋거든요. 입구로 머리 탱크로 두들기고 드랍십은 벌초를 태워서 병진에 네. 떨굴 생각인데 지금 병력들은 전진 백스에 있거든요. 지금 오은정 선수가 약간 위기인데요. 그렇죠. 예. 상황에서 지금 야 스탑버 네. 태우라고 네. 지금 투게이 투에 출발을 했습니다만 네. 본진으로 벌초 드랍하겠다는 건데 네. 아 투게이트에 출발하니까 지금 예 빠르게 투게이트에 출발을 했습니다만 아 반대쪽 예. 비었죠. 오영정 선수는 왼쪽으로 가고 있어요. 상대편을 뒤집습니다. 이거 멀티가 빠르죠. 오영정은 자 전진 병력도 막아내기 어려운 만만치 않은 상황이죠. 뒤를 치면 예 지금 휘둘리겠는데요. 딱 맞아요 지금 이거 상대편 뒤를 제대로 칠 수 있어요. 그러나 앞마당 시야가 확보가 되어 있기 때문에 모든 예, 일꾼들은 앞마당으로 일단 옮길 수 있습니다. 아 벌초가 근데 왜 두 개인가요? 네 개라면 이거 이윤열 선수의 심리전에 일단은 당했거든요. 네. 야, 자, 근데 더 치러나를 수 있어요. 예, 네, 많은 더 치러나릅니다. 그런데 네. 병력을 빼기가 아직까지는 많은 피해는 아니고요. 옵저버가 나온다면 탱크까지 왔어요. 아, 여기 추력 병력이 왔습니다. 추력 병력 일단 옵저버가 확보했고요. 그래도 더 치러나는데 이윤열 옵저버가 왔기 때문에 지금 네. 최대한 집중력을 발휘하고요. 그리고 네. 컨트롤 싸움이라고 했을 때 넓은 지역을 싸워요. 지금은 옵저버 이야, 이게 안 통했어요. 그렇습니다. 이윤열 선수 근데 이윤열 선수도 지금 멀티 포기하고 여기에 집중력을 발휘했기 때문에 이걸로 큰 피해 못 주면 그래도 예, 마인 역대박을 내지는 못했습니다만 모든 마인을 제거를 했다는 거 네. 예. 그래서 일꾼들이 다시 일을 재개를 했어요. 예, 이윤열 선수는 이거는 예, 오영종 선수가 잘 막았다고 봐야 되거든요. 자, 이 정도는 피해 끝이죠. 예예 예, 오영종 선수도 어느 정도 피해는 물론 있기는 네. 입었습니다. 그러나 멀티가 훨씬 빨랐다는 거예요 지금. 아, 자 그리고 살짝 아쉬웠던 게 탱크 시즈버드 업그레이드 한 다음에 언덕 쪽을 제가 아까 말씀드린 언덕 쪽을 좀 견제했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하는데 개인적으로 프로토스가 앞마다 멀티했기 때문에 프로토스가 더 괜찮은 것 같네요. 예, 얼마나 삿돌립니까? 아, 아까 이거 정말 수비가 오영종 선수가 수비 어이됐어요. 오영종 선수가 너무 잘 막았거든요. 예, 자, 이러면 오영종 이제 어떡합니까? 오영종 이제 어떡합니까? 이윤열 선수는 병력에다가 투자할 수 있는 자원을 스타포트 예, 그리고 스타포트 에드온과 드랍십에다 투자를 한 데다가 지금 병력이 지금 이윤열 얼마 없거든요. 저 드랍십 위험합니다. 조심해야 돼요. 지금 오영종 공격 아래에 수비의 경력 병력에서 배치하고 있어요. 예, 예, 오영종은 멀티가 빨랐고 그리고 많은 병력을 남겼기 때문에 지금 이윤열 선수의 전략적인 플레이만 막아내면은 내가 승기를 참다 1경기보다도 오히려 더 유리하게 초반을 시작한다는 걸 알고 있는 거죠. 이런 예. 상태로 출발하게 된다면은 어쨌든 잘 막았기 때문에 오영종 선수가 멀티도 빠르고 분위기가 나쁘지 않거든요. 자 병력을 어떻게 분산할 수 있을지 자 계속 이렇게 시간을 끌면 이윤열도 앞마당에 막 돌아가기 시작했거든요. 전사업 선수가 왔네요. 네, 네 오늘 뭐 3위니까 예. 네. 자 이거는 오히려 선수 상대로 이윤열 선수 조금 조급해질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예, 어쨌건 그래요. 예, 드랍십을 간 이상 드랍십을 활용을 해가지고 어느 정도라도 피해를 줘야지 됩니다. 예. 아 그런데 근데 지금 또 막혔거든요. 네. 자 이게 시간을 끌어들은 정도일 텐데. 아, 예, 일꾼 지금 또 예, 벌쳐 두기 드랍하고 일꾼 하나 잡았죠. 예, 150원 투자해갖고 예, 상대방 한테 50원어치 타격 준 거거든요 지금. 네. 자 아무튼 이윤열 앞마당 가져갔고요. 야 지금 이거는 예, 좀 전에 아카디아 경기하고 어떻게 생각하면 정반대입니다. 프로토스가 언제 나오느냐가 지금 테란 입장에서는 조마조마하거든요. 네. 토스가 나오지 못하도록 뭔가 계속 이윤열 선수는 프로토스에게 주도권을 주지 않으려고 계속 드랍스 네. 플레이 해주는 거예요. 단기로 공세적인 예. 플레이를 해주고 있는데 그나마 예, 추가적으로 확장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마인을 건설에 대해서 지금 시간을 잘 벌고 있고요. 네, 예, 1급속 이제 가져가러 갑니까? 예, 앞마당 언덕을 활용하는 예, 모습이겠죠, 이윤열 선수. 예, 지금 마인 때문에 넥서스를 지금 예, 못 소환하는 거죠. 예. 자, 근데 정리를 자, 1급속 먼저 한 걸음 더 확장을 빨리 가져갑니까, 이윤열? 여기 올 줄 어떻게 알았죠? 양쪽 딱 걸렸어. 양쪽 다 지키고 있거든요, 지금. 예, 셔틀도 이거는... 있어요. 예. 자, 이러면.
그래도 얘 이런 상황에서 야, 그 터치 잡혔어. 잡히고 잡혔고. 야, 이렇게 되면은 예, 예. 지금 얘 벌처 등등 예, 또 스파이더맨 벌처로 계속해서 아니 프로토스가 너무 좋은데? 와, 이거 스타게이트 봤네 그래도. 아, 스타게이트 봤어요, 스타게이트. 네. 자, 그러면 추가적인 확장 7시는 아직까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영동이요. 네, 이은열 선수가 정말 침착하게 사실은 잘해주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컨트롤도 좋고 계속해서 저 의지와 기세도 좋아요. 근데 오영종이 너무 잘 맞고 있어요. 피해가 별로 없거든요, 지금 오영종. 자, 7시 하기를 병력과 함께 가져갈 수 있을지. 참, 아, 프리피컨. 네, 이은열 선수의 파상공세가 계속적으로 막히고 있긴 합니다만 정말 눈부시거든요. 근데도 오영종 선수는 예. 또 잘 막아내고 예, 있는 분위기고요. 수비를 너무 잘해주고 있고 지금은 예, 또 그 캐리어를 모아서 어쩌죠 이런 것보다도 캐리어 한 기, 두 기만 나와도 이은열 선수가 지금 지상 유닛도 얼마 모아놓은 게 없는 상황에서 팩토리 다섯 개 스캔 날았기 때문에 지금 치고 나오겠네요. 그리고 캐리어인 거 확인한 것 같아요. 아마 치고 나올 겁니다. 그나마 나오네. 병렬 묶어두고 분산시키지 않았습니까? 예. 이렇게 되면은 간단해요. 테라이 뚫느냐 프로토스가 막느냐 둘 중 하나죠. 안 되거든요. 예, 벌처 탱크도 얼마 없는데 캐리어 곧 뜬다고 골리앗 추가해야 되면 이렇게 여태까지 쌓여있는 드래곤하고 쌀이 됩니까? 네. 거기에다가 지금 셔틀도 있기 때문에 아, 이윤열 선수에게는 거의 마지막 기회가 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맞고 지금 아, 스타게이트 불 들어갔어요. 이윤열 선수의 더 간단해가는 예. 이거는 전제 이윤열 이 난국을 네, 어떻게 타결을 할지. 저 오영대도 추가 확장 이런 거 없다. 지금 병력에 집중하고 있어요. 질럿이 쌓이게 되면은 못 뚫거든요. 네. 빠르게 전진해야 됩니다. 이윤열 선수. 지금 여기서 그냥 거의 예. 엎어질 겁니까? 예. 지금 아까 그래도 예, 탱크 6개까지 늘어났어. 탱크 4개였을 때는 그냥 예. 드래곤만 갖고 드래곤도 끌릴 수도 있었어요. 시간 주면 안 돼요, 이윤열 선수. 질럿 추가되고 있군요. 아까 4차전도 발업 질럿 확보할 시간 줘서 밀리지 않았습니까? 질럿 나오면 그때는 개념 안 나와요. 근데 지금은 또 이윤열 선수 탱크가 너무 전진 배치돼도 안 됩니다. 왜냐면 탱크 지금 몇 개 안 되거든요. 네. 정말 촉박한 시간 싸움인데요, 지금 질럿도. 아, 발업 질럿과 개념 거의 동전할 것 같고요. 이윤열 상대편에 앞마당까지 왔습니다. 예, 오영종 참는데요. 캐리어 한 기만 나오면 된다는 생각 때문인가요? 정말 피발리는 순간인데요, 양선수. 자, 넣었어요, 가을의 전선에. 2년 연속 다 치른이네. 예, 한순간의 선택으로 지금 양선수의 운명이 갈립니다. 어차피 이윤열은 지대공 병력 없어요. 발업 됐어요, 지금. 자, 들어갑니까? 자, 배우기 중요하거든요. 발업 질럿 3개 붙기 전에 등기부를 해야 돼요. 아, 예, 그러면서 예, 셔틀에 의한 질럿 떨구기까지. 아, 이윤열 전체가 지금 예, 컨트롤 너무 좋았죠. 이윤열 전투 좋았고 이건 안 가는 건 신경 같이 뛴다. 네, 지금은 이윤열 선수 시간이 없습니다. 빠르게 저기 들어가야 돼요. 네, 달려부터 예, 이렇게 되면 대기 다섯 개 남았어요. 캐리어 최재 와, 이거 진짜 잘한 게 뭐냐면은 오영종 선수가 좀 마음이 급해졌어요. 에, 타이밍이 너무 좋았다고 해야 되나요? 에, 그 이윤열 선수가 원래 타이밍으로 굉장히 이름을 날렸던 선수 아니겠습니까? 여기서 보시면은 타이밍을 진짜 빨리 잡았고 탱크 위치가 보면은 지금 앞마당을 때릴 수 있는 위치예요. 앞마당을 때릴 수 있는 위치에 그린판으로 살짝 설명을 해드리면은 이게 그 이윤열 선수의 병력이면은 이제 타우크로스 맵이 이렇게 있잖아. 이렇게 있잖아요. 여기서 자리를 잡아서 게이트와 앞마당 나오는 병력들을 때릴 수 있는 위치였어요. 그래서 이윤열 선수가 이렇게 포격을 하니까 이건 캐리어를 뽑던 뭘 하던 답이 없는 상황이다. 이거를 뚫자. 어떻게든 뚫어내자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제 그 프로토스의 병력들이 들어가는데 탱크들이 자리를 이렇게 잡고 있었기 때문에 이거는 뭐 어떻게 들어와도 이길 수가 없는 상황이었죠. 그리고 질러 숫자가 그렇게 많은 것도 아니고 그래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제 프로토스 병력들이 좀 돌아갔으면 어땠을까 생각해보는데 그만 그런 생각을 하지도 못하게 만들게 굉장히 빠른 타이밍에 치고 나왔던 이테란의 병력들이 대단했던 거죠. 근데요 캐리어 한 기만 나오기로 된다는 보세요. 피발리는 순간인데요. 자손 넣었어요 가을의 전선에. 2년 연속 다 7년이네. 네. 한순간에 선택을 탱크 자리 봐봐. 탱크 자리가 미쳤어. 이윤열은 지대공 병력 없다. 뒤집어서 푼 거니까 들어간 건데
질럿이 드라곤한테 살짝 껴가지고 확 들어가지도 못했고 벌초스가 진짜 많았어요. 와, 이 질럿 나온 다음에 들어갔어도 적겠다. 기가 막힌 타이밍이었죠. 자, 이렇게 돼서 신한은행 스타리그 시즌2 결승전 5세트 경기 이훈열 선수 대 오영종 선수의 경기, 이 경기를 통해서 이훈열 선수가 슬럼프를 극복하고 골든 마우스를 차지하게 되죠.